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18세 이하 대표팀이 강호, 중앙아시아의 강호 우즈베키스탄을 만나서 1전을 펼칩니다. 5, 6, 7, 8위전 상대입니다. 대한민국의 서브. 어우, 서브 좋아요. 속공! 아, 속공! 어우, 서브 좋았어요. 자, 이번에 왼쪽! 우즈가 받아냈습니다. 자, 3단 연결. 대한민국 찬스! 속공! 중앙아시아의 강호 우즈벡을 맞아서 대한민국 선수들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연속된 서브. 아, 좋았어요. 서브 포인트. 네, 마음이 급한 우즈벡에서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아,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의 강호답게 어제 카자흐스탄에서 졌습니다. 우즈벡이. 네. 오늘은 대한민국한테 일격을 당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대한민국의 강서브. 좋아요. 이번에 우즈벡 살렸습니다. 네, 우물쭈물. 자, 대한민국 찬스. 왼쪽. 좋아요. 자, 오랜만에 우즈벡의 서브. 속공! 아, 좋아요! 대한민국 서브. 자, 우즈벡 받고요. 아우, 형편없죠, 우즈벡? 자, 우즈벡의 서브. 대한민국 받고. 자, 3단. 어이구! 야, 이걸 발로! 아. 자, 대한민국의 세트 포인트입니다. 24-7. 이번에 끝낼 수 있을 것인지. 자, 우즈벡. 올렸어요. 오. 자, 대한민국 성공. 1세트 대한민국이 가져갑니다. 자, 2세트 대한민국 에이스. 아, 역시 가영이가 서브가 기가 막히네요. 다시 한번. 아이고, 이거 좀 아쉽네요. 자, 어우, 우즈벡. 자, 어떻게 된 거죠? 아, 예, 예, 터치네. 자, 여름이의 서브입니다. 아주 무더운 여름철, 여름이의 서브로 시원하게 가겠습니다. 자, 받았어요. 자, 이번에 왼쪽. 오우, 우즈벡. 역시 중앙아시아의 강호답습니다. 자, 3단. 자, 여름이 또 받고. 아, 이번에 예지. 자, 오늘 거의 양민 학살 수준입니다. 네, 양학. 어우, 우즈벡 한 점. 자, 우즈벡. 아우, 좋았어요. 아, 서브 좋아요. 자, 우즈벡. 어유. 자, 예지가. 자, 살렸어요, 우즈벡. 이번에 자,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찬스. 다시 한번. 어이코 랠리입니다. 속공. 예지. 아유, 나갔어요. 중앙. 아유, 이번에 시간차가 약간 안 맞았습니다. 자, 3단. 어이구. 어유. 아, 잘했어요. 자, 24-7로 대한민국 2세트 세트 포인트입니다. 예지의 서브. 아무래도 5, 6, 7, 8이, 5, 6, 7, 8 1전이라 그런지, 네, 좀 그렇습니다. 2세트 대한민국이 가져갑니다. 3세트 우즈벡. 서브 넣습니다. 자, 대한민국. 자, 우즈벡 받았어요. 자, 우물쭈물. 자, 연타. 아예 나갔습니다. 전에 우즈벡이
작전 타임을 불렀는데 세터 선수를 엄청나게 혼내더라고요. 감독님이 우즈벡 감독이 또 선수는 선수 나름대로 말을 또 귀담아 듣지 않은 표정이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감독이 막 화를 내더니 선수를 빼버렸습니다. 이제 본인 자리로 들어가서 엉엉 울더라고요. 아유 참 안쓰럽습니다. 네, 5번. 이게 우즈벡도 어이구 우즈벡 몬스터 블러. 선수들 이렇게 강압적으로 운동시키면은 안 되는 거예요. 현대 사회에서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대표팀도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강압적으로 할 때가 있고 선수들이 경직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운동이 안 되거든요. 네. 아무리 스포츠 엘리트 스포츠를 양성하더라도 네. 현 사회 시점에 맞춰 갖고 선수들을 육성을 해야 됩니다. 혼낸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자, 대한민국 득점. 엄청 빨리 뜯네요. 자, 대한민국. 야, 받아냈어요 우즈벡. 자, 백어택. 자, 이번에 왼쪽 성공. 자, 서브 좋았어요. 에이스. 안 그래도 분위기가 안 좋은 우즈벡이 호통을 치는 바람에 감독이 분위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아유, 안타깝네요. 자, 우즈벡. 서브 좋았어요. 자, 3단. 우즈벡의 찬스. 자, 대한민국 찬스. 오우, 빠따 좋고 타치아웃. 네, 대한민국 팀 오늘 강호, 중앙아시아의 강호 우즈벡을 만나서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자, 우즈벡. 아우. 자, 어이구 서브 좋았고요. 자, 우즈벡 바깥으로 넘기고 대한민국 찬스. 어우, 받아냈어요. 자, 우즈벡. 아, 블록킹에 막혔습니다. 자, 매치 포인트입니다. 대한민국 매치 포인트. 자, 우즈벡. 중앙. 아우, 나. 25대 12로 3세트 대한민국이 가져가면서 중앙아시아의 강호 우즈베키스탄을 3대 0으로 꺾고 5, 6, 7, 8 위전에 5위를 선점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양팀 선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우리 우즈벡 선수 아유, 열심히 잘했는데 감독한테 혼나갖고 네, 감독님이 또 이렇게 또 아까는 혼내놓고 지금은 또 풀어주러 왔어요. 또 감독님이 또 풀어주니까 또 기분이 좋아져갖고 그래요. 혼날 때도 있고 근데 이런 큰 대회에서는 혼내면 안 되지. 예. 그리고 어린 친구들인데 18세 이하 얼마나 진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예. 순수한 그 나이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경기장에서 혼내갖고 그래서 잘 풀었습니다. 5번이 아니고 3번이었네요. 예. 우즈베키스탄 3번. 아이고. 네, 앞으로 좋은 선수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